나머지라 할까봐 아무도 없는
좁은 길로 간다. 아무도 없는 좁은 길로 간다. 평생에 늘려 내흉에 겨워. 어린 친구들 여기서 놀이터로 놀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져 있는 공간이 애들이 멧돼지 함정이라고 놀면서 팠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고,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좀 사람들이 와서 좀 보고, 느껴보고, 놀아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번 숲속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